자, 스위치 케이스문이 되겠어요. 스위치 케이스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언어랑 비슷한데 가장 차이 나는 것은 다른 언어들은 여기 지금 브레이크가 다 들어가잖아요. 브레이크. 자, 근데 각 케이스문 마지막에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들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요. 다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지금 보면 밸류가 0인데 밸류 값을 가지고 케이스 0에 걸렸죠. 그러면 0이 출력이 될 겁니다. 어? 브레이크가 없네. 다른 언어라 그러면 여기 지금 케이스 1, 2, 3이 아니지만 브레이크를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0, 1, 2, 3, 4 이상 이게 다 출력이 될 겁니다. 해보세요. 출력이 안 되고요. 0만 출력이 되고 잘 빠져나올 거예요. 자, 여기 1을 넣으면 1 출력이 되고 빠져나올 거예요. 여기 지금 브레이크가 다 숨어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캐릭터 0 했을 때 A, Z 이렇게 해서 디폴트는 이제 위에 걸린 애가 없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Z니까 이 부분이 출력이 되겠네요. 자, 이 부분만 출력되고 밖으로 빠져나와요. 브레이크가 숨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케이스를 걸어놓고 실행 문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에러가 나요. Case label in the switch should have at least 적어도 one 하나의 실행 문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죠. 이럴 때 에러가 납니다. 에러 나는 거 확인해 보고요. 여기다 아무거나 실행 문장 이렇게 프린트문에 써줘야 되겠죠. 자,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결합하는 거 이제 여기 월을 입력하면 달을 입력하면 며칠인지 그 달이 며칠인지가 나 3월을 입력하면 쭉 케이스를 여러 개쓸 필요가 없고요. 콤마로 해서 함수면 되겠습니다. 1월부터 이런 달은 31일입니다. 요건 30일입니다. 2는 이렇게 28이나 29일입니다. 6년이면 이제 하루 더 많죠. 그 다음에 뭐13 이런 거 하면 월을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올 때 편하게 스위치 케이스문 쓸수 있죠. 여기 지금 스위프트에서 스위치 케이스문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쓰여요. 이것도 이렇게 같이 해보길 바랍니다. 다 실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수정하기 좀 힘들겠죠. 수정하기 힘든 소스는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범위 지정도 할수 있어요. 0부터 9까지는 한 자릿수다. 이렇게는 두 자릿수다. 세 자릿수다. 네 자릿수다. 뭐더 수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카운트가 이제 스트링형이었고 거기다 쭉 값을 넣어놓고 여기서 찍어보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웨얼절까지도 쓸수 있어요. 웨얼절. 템퍼리처가 요거 이제 화씨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책에 있는 소스를 가져왔기 때문에요. 0에서 49면 고, 그 다음에 이런 조건에다가 또 짝수면, 템퍼러치가 짝수면, 차고, 그 다음에 짝수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 사이고, 이러면 따뜻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뜨겁고, 짝수다. 그렇지 않으면 범위 벗어났고, 홀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웨어절도 여기저기 많이 써요. 지금은 스위치 케이스문에 웨어절을 썼는데요. 캐치. 지금 아직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if나, while이나, guard나, for나. 이런 데도 다 웨어절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여러분들이 모를 테니까 이런 것들에다가 where절이 쓰이는 예제를 하나 만들어서 과제로 내는 겁니다. 아, 오늘 거의 유일하게 직접 좀 구글링해서 만드는 예제입니다.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기저기 where절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스위프트에서는.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브레이크가 숨어 있다고 했는데 브레이크가 숨어 있다고 한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쭉 그냥 내려가고 싶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면요 이렇게 false라는 키워드를 직접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4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false로나 이런 게 없으면 여기 케이스 4에 걸리기 때문에 하고서 빠져나왔었죠. 근데 false를 이렇게 써주잖아요. 그러면 계속 가는 거 계속 밑으로 쭉 가서 아마 4를 넣으면 4, 3, 2, 1다 나올 거고요. 3을 여기다가 써주면 여기서부터 걸려서 쭉 3, 2, 1 나올 거고 이렇게 쭉할 겁니다. 계속 밑으로 가는 게 false로가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뭐 여기 만약에 요런 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을 넣었을 때 이런 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지.